498쪽입니다.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과보는 뭐라 했습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과보. 재생연결식은 과보입니다. 다음 생에 재생연결식이 뭐로 태어나냐? 삶의 과정에서 뭐 괴로움 받는 것보다 다음 생에 뭡니까? 깨골리 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맞죠? 그죠? 그렇죠? 그럼 어떤 업이 금생이죠? 한 10억 개업을 지는데 이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느냐? 중요하죠? 이제 이러면 물론 우리 앞에서 큰 원칙을 봤어요. 뭡니까? 10선업도와 10불선업도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렇다고 확 줄어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 하겠죠? 예. 이제 우리 살생, 도둑질, 사태놈의, 그죠? 뭡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죠? 그 뭡니까? 그죠? 그러면 간탐, 악의, 뭡니까? 아주 그 사태인 견해, 그죠? 뭐 죽으라면 끝이다, 그죠? 뭐, 100만 명을 때려 죽어도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불교에서 그 대표적 악견이라고 그런다. 사견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립니다. 여기 아주 나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이 재생연결식 결정한다는 겁니다. 대죠 그럼? 그럼 10억 개 중에 막 줄입시다. 90%는 확 줄고 1억 개는 남았습니다. 1억 개업 중에서 어떤 놈이 재생연결식 결정하느냐? 중요하죠. 네.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씀을 하실 분은 우리 스승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있겠죠. 그죠? 그죠? 큰 원칙으로 아리랑트 상가에서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순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에 이 업이 있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그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주는 순서는 재생연결식의 과부를 주는 순서입니다. 밑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입니다. 499쪽입니다.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서 네 가지 업이 있으니 무거운 업, 임종에 다다른 지은 업, 습관적인 업, 이미 지은 업 됐죠? 이거 많이 보던데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뭐 중업입니다. 무거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업을 지으면 아주 중한 업 있잖아요. 이걸 지으면 그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당연히 그걸 내리죠. 그러면 무거운 업이 없으면은 우리 생각해보면요. 임종에 다다른서 지은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 상식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도 알면은 뭡니까? 한생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지었던 거. 이 결정한 거죠. 습관적으로 많이 지었던 것도 만약에 결정이 안 돼도 모르겠으면 뭡니까? 그렇더라도 뭡니까? 이렇게 지은 어떤 업 중에 하나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미 지은 업, 이미 지은 어떤 업, 그죠? 그래서 업이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자가 있잖아요. 인간도 태어나고 이래서 태어나는 거 아이의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끝까지 뭡니까? 업이 재생연결을 결정한다. 이게 뭡니까? 이미 지은 업입니다. 됐죠? 그죠? 예. 무슨 뭡니까? 부처님이 좀 결정해주면 안 되나? 그죠? 그 목숨 좋겠죠? 그죠? 그죠? 그 불교는 속된 말은 그런 구라치는 종교는 아니다.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뭡니까? 부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업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무거운, 이거는 각각이 뭡니까? 선업과 불선업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특히 뭡니까? 무거운 업, 중업은 뭡니까? 불선업과 선업이 있습니다. 중업. 중업은 뭡니까? 우리 나쁜 것, 그냥 나쁜 업 중에 최고 나쁜 업을 불교에서 다섯 가지로 해야 되죠. 그건 뭡니까? 오역, 중죄, 하죠, 그죠? 그 중죄 나오죠? 근데 불교에서는 사실 죄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 오역, 중업입니다. 중업. 그렇게 여기 무거운 업입니다. 다섯 가지 무거운 업이 뭡니까? 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뭡니까?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하고. 요 다섯 가지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자. 화합성가를 판다. 우리 제가 붙잡는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요. 뭐, 스님들 그 한 대 어디 가고 막 요래가고 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아비당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하신 분들이 아니다. 왜? 지혜가 없으면 여기 못 오신다. 됐죠? 그 정도 차원은 안 됩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아란 죽이는, 아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뭡니까? 부처님 몸에, 살아계시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낼 일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부처님 안 계시는 그 대신에 뭐 이걸 적으시면 불상은 막 함부로 그죠? 뭐 손상하고 해고자는 건 우리 불자는 당연히 안 해야죠, 그죠? 그다음 뭡니까?
두 가지가 남습니다.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거는 뭡니까? 나쁜 놈이죠. 호자가 들어가죠, 그죠? 호끼이라죠, 그죠? 그죠? 호 XX끼, 그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면 반드시 어디에 나타납니까? KBS 9시 뉴스에? 맞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류 도덕으로 보면 있잖아. 그건 제가 불교는 지극히 건전한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 도덕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더군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때리는 것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데, 그죠? 죽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류 도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KBS 뉴스에 나오잖아. 맞죠? 아무리 뭐 해도 KBS 뉴스에 누가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죽였다면 반드시 죽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이거든요. 나쁜 사례로 뉴스 나옵니다. 와, 나 개비 뉴스 하면 이제 똑같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중업은 없습니다. 그럼 자 이건 나쁜 중업이고 그럼 좋은 중업도 있겠죠. 그죠? 선한 중업이 있겠죠. 뭐겠어요? 여기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뭘 들고 있습니까? 본삼매를 체험하는 것. 우리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있잖아요. 이거를 체험하는 것은 그죠? 새끼에 태어나는 그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예, 중업에 속한다고 보는 이야기합니다. 됐죠? 좋은 중업. 그런 겁니까? 본삼매를 체험한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예, 그렇게 좀 주선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됐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고 밑에 성령이 그렇습니다. 해로운 측면에서 보자면 해서 499쪽, 그래서 고 밑에 오무관으로 해서, 그죠? 500페이지 제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익한, 그 다음에 선업은, 그거 있죠, 그죠? 선업은 유익한 측면에서 보자면 499쪽입니다. 그죠? 선의 경지를 증득하는 것, 즉, 고귀한 업이 무거운 업이다. 됐죠? 그러고 뭡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도와 나를 찾아서 승자가 되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승자가 되었다. 예루 일레 불안. 아라는 안 태어나니까 예고, 그죠? 예루자가 되었다. 일레자가 되었다. 불안자가 되었다. 그렇게 승자가 됐다 하면 나쁜데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납니다. 맞죠? 그건 왜냐하면 극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뭡니까? 또 단지를 그려야 되죠. 그죠? 극선업과 극악 두 개 다 지은 놈은 혹은 두 개 다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응? 맞죠? 왜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불교 경전에 나타납니다. 이거 뭔가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저 그래서 뭡니까? 저 500쪽, 그 다섯째 줄입니다. 먼저 선의 경지를 얻고 나중에 무관업을 지으면 선정의 힘은 무관업의 힘 때문에 상실되고 수욕에 떨어지는 거. 그렇게 또 뭡니까? 임종에 다다를 지은 업이 더 유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그래도 우리 대화다 따지고, 그죠? 대화다 따는 뭡니까? 삼매 힘으로 신통까지, 그죠? 오신통까지 얻었잖아요. 그죠? 신통까지 얻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신통을 얻었지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성가를 분열시켰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됐죠? 무슨 소리가 했죠? 그건 뭡니까? 먼저 무관업을 지은 자는 나중에 고귀한 새끼나 무새끼나 출생하는 경지를 얻을 수 없다. 그죠? 반대입니다. 뭡니까? 아자토 사투는 부처님으로부터 디가니까 요거를 듣고 예루바를 증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뒤 왕이 된 무관업 때문에 도화가를 얻을 수 없었다. 됐죠? 이거는 왜냐면 경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성 문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 무관업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장애다. 이렇게 설명도. 자,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다 부정해버리는 아주 삿된견에, 그죠? 에 대해서는 또 보라 했습니다. 좀, 그, 이것도 이제 그런 거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편, 선의 측면에서 보자면, 선의 마음은 무거운 겁니다. 그러므로 선정의 힘은 웬만한 악업을 지었더라도, 내 생에 선체 태어나게 하는 아주 무거운 업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선을 닦는 것은 자신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운동력이 된다. 그래서 불자들은 선정을 닦기를 결의해서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참배수를 닦는 거는 여기 나오잖아요. 극선업이고요. 부처님께서 초기에서도 여러 군데서 권하신 겁니다. 자,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아래가 있다. 좌선을 하라. 죽을 때 후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극선이든 극악업이든 지혜로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죠? 자, 그래서 501쪽입니다, 제거입니다. 여기서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란 임종의 임박에서 지은 업입니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생의 마지막 자원화의 과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지은 강한 업을 뜻한다. 나쁜 성질을 가진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가 지은 선행을 생각하거나 죽기 직전에 선업을 지으면 좋은 생을 받게 된다. 착한 사람이 만일 죽기 직전에 그가 지은 악업을 생각하거나 죽기 직전에 악업을 지으면 불행한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자부부과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지은 선업을 기억해내도록 유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좋은 생각을 일으키도록 힘을 다해서 도와준다. 이건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종에 뭡니까? 남한 탑을, 그죠? 열 번 하면 왕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 100% 신뢰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 각본을 지었더라도, 그죠? 죽기 직전에 있잖아요. 부처님을 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만큼, 그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좋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은 그때 뭡니까?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것이 뭡니까? 좋은데 재생연결을 하는 기회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좋다는 뭡니까? 뭐 나쁜 것을 일으키면, 나쁜 업을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예, 그러면은 나쁜 데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자들은 뭡니까? 임종할 때, 그죠? 항상, 그죠? 뭐, 연불 테이프도 틀어놓고, 그죠? 겸도 또, 뭐, 읽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때 우리 막, 어릴 때 보면, 그죠? 뭐, 또 뭡니까? 집어 가도 웃긴 사람들 많죠, 그죠? 뭐, 참, 그죠? 한 7천, 8천도 안 되는 사람이 뭡니까? 죽을 때쯤 되면 뭐고, 와갖고, 숨고 와갖고, 어디 갑니까? 엄마, 저, 강우신 집안에 이상이 뭐냐? 아, 이게, 옆집에서 그런 한들을 봤어요. 그래 갖고, 아이고, 형님, 뭐, 내 명태는 유산을, 뭐, 그죠? 뭐, 아재가 남긴 유산을 명태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럴 수가 있어. 뭐, 해산들죠? 무지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포기죠, 그죠? 그죠? 예, 그건 다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또, 임종을 하는데, 그죠? 아이고, 뭡니까? 그, 오는 사람들 맞이해야 되는 거, 그죠? 어떤 집에서 가는 거 봤어요. 돼지를 잡는다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돌아가시니까죠. 오는 사람들에서 이제 그 음식 해야 된다고, 그죠? 그 저쪽에서는 이제 돌아가신다고, 우리 사람 이쪽에서는 뭡니까? 돌로 가고, 아, 나 막, 왜 그런 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죠? 돌로 가고 있잖아요. 돼지, 뭐, 머리 때리는데, 이제 돼지, 저쪽에서 사람 죽는다고, 그죠? 와. 여기 아비담마 공부하러 오시면, 우리 요새는 그래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죠? 그걸 했다면 바로 잡혀가죠. 돼지 그냥 잡았다면 잡혀가죠. 그죠? 도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니까, 아, 그런 과정이 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임종할 때도 있잖아요. 예. 또 자기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임종을 할 때는 여기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최고 그 사람은 뭡니까? 편안하게 임종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뭡니까? 불교적으로는 자기가 지은 선업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살다 보면 선업을, 아무리 나쁜 사람도 선업은 가족들한테는 뭐 잘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좋은 업을 지으면서 해서 뭡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 신자고 그런 뭡니까? 경전 독송에 들고 있잖아요. 예, 큰 선 법문 있잖아요. 들리더니 그것도 큰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뭡니까?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입니다. 그 뭡니까? 자,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도, 그죠? 큰 거기 없다면은 무엇이 재생결을 결정하겠습니까? 세 번째 기준은 뭐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사람이 뭡니까? 한생에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그 뭡니까? 재생연결 거기 과정에서, 그죠? 나타나서 그것이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습관적인 업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습관적인 업도 크게 없이, 그죠? 예, 저처럼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했잖아. 어떤 데 좋은 이야기 했다, 남중 갔다가 뭡니까? 막 이러면 뭡니까? 그 기준 잘 없죠? 그렇더라도 뭡니까? 그 중에 어떤 업이 재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뭐 부처님이나 뭐 어떤 악인이나 절대자가 나타나가지고 훅 불어서 어디 태어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기가 지은 어떤 업이 재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는 있잖아요. 청정도롱과 아비다마트 상가가 여기서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에서는 뭐를 두 번째로 들어오겠습니까?
임종의 다단을 지은 법을 문제 들고 있죠. 그죠? 근데 청정노론에서는 요 다음에 그 인용해놨습니다. 청정노론에서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을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종의 다산에서 지은 업보다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더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그죠? 그 뭡니까?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일리가 있죠. 그럼 뭡니까? 이전에도 청정노론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 아비다문 상관은 거의 대부분이 청정도론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요 부분은 뭡니까?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있잖아요. 이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저는 하나는 도덕적인 기준, 하나는 종교적인 기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습관적으로,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인종이 다다라서 뭡니까? 기독교, 그건 아닙니다. 인종이 다다라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참여하고, 정말로 그죠? 그 죽기 직전에 있잖아요. 정말로 좋은 마음을, 그죠? 딱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불교처럼, 그죠? 부처님에 대한, 그죠? 그 확신, 부처님 가르치는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죠? 자기 잘못한 거를 다 참여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 사람이 선체에 태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맞는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종교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뭐, 그렇게, 뭐, 다른 종교에서도, 뭐, 나쁜 짓을 회개하면, 뭐, 어쨌든, 그죠? 막, 극단적으로, 그런, 거. 회개하면, 완전, 불구식은 뭐, 업입니다, 업. 선업을 지으면은 좋은 일 태어난다. 그런, 우리 불구식은 그걸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종에 다다라서, 그죠? 선업을 지으면은, 나쁜 업을 설령, 그죠? 습관적으로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인종에 다다라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것이 뭡니까? 좋은데, 재생에서 한다는 것은, 그, 이 아비다마다 상관이 견해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종교적인 견해.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뭡니까?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거기 갸등하죠, 그죠?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은, 그죠? 인종이 다들어서 뭐 좀, 뭐, 회개합니다. 뭐, 넌 죄를 사하노라. 그죠? 그렇다고 뭐, 그렇죠. 인정이 잘 안 되죠? 그렇게 청정도로는 뭡니까? 이거는 분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예,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지은 사람은 죽을 때 좀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나쁜 데 태어났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럼 습관적으로 좋은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을 때 조금 그 슬록 좀 매갖고 있잖아. 그죠? 나쁜 걸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뭡니까? 습관적으로 좋은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선체에 태어났는데 일하는 것은 이 윤리도덕적이죠. 그죠? 그죠? 뭐, 너 죄를 사노라. 이래도 다 끝날 듯이 한 거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밌는 이 변천입니다. 여러분, 아비다모타 상관의 기준은 이렇게 본다면 뭡니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런 게 뭡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참여의 역할, 불교만 참여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래서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비다모타 상관의 입장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그 종교, 우리 그죠? 그 참여의 힘, 그런 거 있어요. 한 마음, 우리 그죠? 좋은 마음을 하면 딱 일으킨다는 논의 있잖아요. 서로 그 사람이 그죠? 나쁘게 살았더라도 요 다음 생에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비다마트 상가가 청정노론은 윤리도덕적인 청정을 강조했는데 그죠? 그래서 한 500년 뒤에 있잖아요. 예, 이렇게 순서를 우리 죠 아누르타 스님께서 바꿔서 예,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저도 예, 많이 예, 동의하고 싶습니다. 예.